나이스고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니오. 자, 여러분, 오늘은 해루질을 아주 많이 잡을 수 있는 포인트로 가서 해산물을 로나 많이 잡은 다음에 슈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해루질 해요. 렛츠고. 근데 이 생물 유튜버의 단점이 뭐냐면요, 항상 인트로 때 진짜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하고 나서 막상 가면은 없는 경우가 개 많아요. 자, 여러분, 해루질한 포인트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이고 우리 형님 어서와라 심내끼야. 자,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인데 일단 제 라사티 옛날 거를 입고 계시고 신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루랄링구 개 못생겼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심내끼 모임입니다. 심내끼 모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띠 모임입니다. 까마님이 79년생, 저희 둘은 91년생이라서 심내끼 모임이지만 저희 셋이 만나면은 반말을 합니다. 그죠? 아,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형님? 아, 그럼 그럼 보여주라고 했잖아. 편하게 까마, 이거 내가 왜 닥쳐 들어요? 이 새끼야. 준비하고 있었죠 형님. 자, 먹을만한 거 싹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게 바로 나왔다. 돌게 잡아보자. 자 대고.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 애매하다 근데 이거. 너무 작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건 방생. 여기는 정말 돌개가 많아요. 저희 동해안에서는 돌개 잡으면 최고라고 치는데 이거 봐봐. 돌개 크다. 형 잠깐만. 이렇게 발로 차. 바로 들어갔어. 우와. 보라돌이다. 보라돌이. 팁. 여기 돌개 널려 있어요. 100마리도 잡을걸요? 이게 박하지인데 보라색을 띄어가지고 보라돌이라고 부릅니다. 집게가 일반 박하지랑은 굵기랑 이런 게 완전 달라요. 훨씬 두껍고. 이걸 라면 넣어 먹으면 형님 개꿀 사꿀 리발꿀. 집게도 대박 맛있잖아. 너도 멘트 한번 쳐라. 야, 보이지 얘들아 이제. 반말 아니야 구독자분들한테? 나랑 가야 돼. 그래서 개꿀 싸꿀 리발꿀 할 때 네 얼굴 할 테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표정 할 수 있어? 아, 진짜 맨날 그런 개꿀 싸꿀 리발꿀 잘했어. 그렇다. 너무 잘한다. 잠깐만 이거 뭐예요? 아, 숭어네. 오, 데코. 잠깐만 흙탕물 이렇게 만대. 의성아 나와. 진짜 너무들 하네. 야, 나와. 이미 끝났어. 아, 진짜 컸는데. 야,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있잖아. 야, 이거 돌 밑으로 다 들어가. 돌 한번 발로 들어볼게. 형님 축구 오래 해가지고. 나이스. 좀 기다려. 좀 기다려. 바로 훑어버리게. 잡았어? 아, 없어. 뭐라고? 잠깐만, 여기 돌개 종인데 형님 봐봐.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진짜 여러분, 여기 박하지 100마리 잡아요. 여기 봐봐요, 미쳤다니까요. 딱 날아다니네. 박하지는 헤엄다리가 있어서 헤엄을 칠 수가 있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야, 그거 내 건데. 우와, 이 박하지 널려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크다. 잡아. 얘 크다. 아, 어디 갔어? 여기다. 눈치 못 썼어? 잡아. 오, 엄청 크다. 오, 우와. 아, 보라돌이. 샹크스인데? 샹크스. 집게 봐봐요. 우와, 이 굵기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내가 이거 반만한 거에 몰렸었는데 살 바로 찢어졌어. 박하지 색깔이 얘가 보라색이잖아. 왜 보라색인 거지? 종류가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커지는 종이고. 아는 척하지 마. 네, 선생님 하세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집게를 일단 잡아. 꽉 잡아. 꽉. 됐어. 반대편 몸통 잡아. 이걸로? 손 두 개잖아. 손 두 개로 해. 왜 손가락으로 잡으려 그래? 여러분, 저희 장난치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됐다. 우와. 아깝고 애기네.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위로 좀 올리자. 형님 위로 올리는 순간 저희 79 양띠 되는 거예요. 우와, 여기 쫄짱개들 보세요. 보이세요? 다 개요 다. 우와, 다 개 다. 둘 사이에 이거 수천 마리예요 형님. 와, 여기 경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라돌이. 발로 찰게요. 야 쭈꾸미. 여기 있다. 찾았어. 아, 놓쳤어. 아, 너무 근데 작았어. 아, 쭈꾸미 해루질 너무 아깝다. 아니, 이게 내가 한다니까. 잠깐만, 노폐물 좀 닦아라. 우와, 이거 집게. 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이렇게 밟아. 밟은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잡고 들면은 얘네가 뭘 못해요. 이야, 이거 집게 크. 으아, 어라. 이렇게 하다가 얘 겨드랑이 딱 물고. 와, 이거 사이즈 미쳤습니다. 동해에서 요 정도 사이즈 돌게 발견하면 바로 잡아 처먹는데 여기는 애기입니다. 꺼져. 발로 까서 미안해. 지금 본격적인 포인트로 왔는데 저 돌도 잘 안 보이고 시야가 개똥물이거든요. 한 마리 잡았다, 박하지. 사이즈 어때? 작아요. 방생. 너무 패드기 쳤네. 레진 탄 걸려라. 물색이 잘 나오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 와, 박하지는 여러분, 진짜, 이거 보세요. 우와. 본 것만 잡아도 10마리 넘어요. 이 정도면 먹을만한데? 방생이지. 방생, 그래. 박하지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마음먹으면 300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뭐 잡았어요. 표면에 뭐가 있길래 했는데 약간 망둥어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얘네가 혼자 표면 위에서 쭉 달리네요. 방생. 잡았어요? 잡았어. 우와, 이씨. 맹그루브 크랩 아니야? 자, 이거 너가 한번 넣어보자. 이야, 이거 사이즈 진짜 지렸다. 얘네 생긴 게 너무 무서워.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냐? 아, 이거 어떻게 움직이 자꾸. 답답하시죠, 다들? 진짜 개 답답해. 한 살 동생이었으면 바로 멍들었어. 하나, 둘, 셋! 나이스! 우와, 확 개난 거 봐. 진짜 미쳤어. 다른 생물들도 한번 잡아보시죠, 형님. 진짜 큰 것만 박하지 앞으로 잡을게요. 얘 크다!
잡았지? 예! 불가사리 같이 잡았어. 여성아, 이거 크다. 엉덩이 잡아. 자신있게 잡아, 자신있게.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우와! 하하하, 진짜. 세게 잡아, 세게. 세게? 어. 알았어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아, 어차피 진짜. 아, 너 손 지금 세 번 찌끈거린 거 개찐따 같았다. 야, 물린다, 은혜. 아, 은혜, 은혜. 불가사리 같이 넣어. 야, 야, 얼굴에, 얼굴에 한번 보여줘. 아, 힘들어. 아, 나 아, 너무 힘들어. 얼굴 개더럽다. 미안한데 한 번만 때리면 안 되고. 살짝 소리 날 것 같아. 한번 때리세요, 형님. 아, 진짜? 심리끼 대장인데. 아,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한 대만 때릴게. 네. 뭐야? 나라 감지한 거잖아. 저 박하지 안 잡으려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또 잡았어. 의성아. 아, 네 손 두 개나 두고 뭐하냐.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줄게. 보일 때가 왔습니다. 아니 이거 좀 들어봐. 아무도 그냥 촬영해도 되죠. 너 어차피 바닥 찍을 거야. 의성이 단점이 뭔지 알아요? 바닥 찍어요. 어, 형 한번 보여주세요. 다리 벌려봐 이 새끼야. 나랑 뭐가 다른 거야. 솔직히 말해 네가 더 잘한다. 이게 뭐야. 코에 이제 땀 맺힌 거 보세요. 형님 여기 땀 맺힌 거. 여기 땀 맺힌 거 보세요. 전 뒤질 것 같아요. 너 눈물 흘리고 있어 지금. 너무 잡았다. 오케이. 오,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박하지 패스. 다른 녀석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와 그게 너무 커가지고 다 잡고 싶어. 와 여기도 여러분 사이즈 이거 미쳤어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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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회로 바로 먹는 거 알지 이거. 우선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 저 땀이. 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 우리 박하지 얼마나 잡았어 한번 보자. 우와 이거는 온 가족이 그냥 먹겠다. 어이구 박하지 뭐 먹고 간다. 약간 미더덕 같은 거 들고 간 것 같아. 이거 보세요. 미더덕이네. 뺏어서 미안. 호기 파이? 뭔데? 어디 어디 내 거 있어요 내 거. 커요? 커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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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포켓파인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포켓파인 있는 거 같아. 아! 뭐 잡았어 포켓파. 아,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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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선아 나야 나 갑오징어 갑오징어 엄청 크네. 우선아 우와 나 뭐야 나 잘해. 우와 근데 밑에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았어. 볼락 볼락. 아 볼락이요? 사이즈 엄청 좋다. 귀여워요 일단. 우와 오징어 원래 무섭지 않아요? 아니 아니 입에 안 넣으면 괜찮아. 요 상태는 괜찮아. 제가 이거 갑오징어 해루지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야 은순아 아 잘했다. 오늘 대고기 잘했다. 대고기. 제가 가끔씩 이런 걸 해요. 깍두기 같은 느낌인데 가끔씩 해내는 깍두기. 야 이거 여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박살나요? 우와 아니 이걸 어떻게 잡았대.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여기 넣고 달게요. 파이팅 한번 해라. 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이번엔 센스 없었다. 아까 위로 하자고 대장님이 했잖아. 야 이 렉기야. 가만히 있어. 나 한 번 잡았다고. 형님 렉기 빼고 해주세요. 저 어떻게 생겼었어? 바닥에 있었어 그래? 오 쭈꾸미 쭈꾸미 잡았어.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가 우리나라 쭈꾸미. 자 너무 귀엽죠 쭈꾸미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어 우리나라 거. 아이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아이고 귀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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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요? 어, 몰라 그래 몰라. 아니 거짓말이야. 그냥 빨판 빨판. 아, 나 진짜 모든 걸 다 건다. 어떻게 보였냐면 포키파이처럼 보였어. 바닥에 박혀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 있는 포키파이. 뭐야 이거? 아 양태다 양태. 어, 양태 새끼. 갑오징어? 어디 어디 어디? 어 거기. 오 알아 알아 봤어 봤어. 오케이. 우와 먹물 뿜은 거 봐. 나이스. 아니 야 너 갑오징어 천재 아니야? 나이스. 난 뺨 뺨. 야 너 갑오징어 천재다. 그 와중에 찾고 있는 거 봐. 야 이게 갑오징어 날라다니고 있었어? 아니야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네. 야 갑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된다. 야 여러분 저 이거 갑오징어 잡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해요. 이거 해루질 할 수 있다고 옛날에 한 2년 전에 정보를 듣고 갔었는데 실패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네 진짜로. 야야 야, 갑오징어. 뭐야 갑오징어 여기 여기. 오 그러네. 야야야 어떻게 숨나 보자.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손 잡아요 형님. 나이스. 이야 손 헤르질. 어. 나이스. 야 먹물 뿜어. 야, 먹물 이거 먹물 뿜는 거 봐. 아니 여기 진짜 신기한 게 발목 높이인데 여기서 나와요 지금. 돌개 너 돌개가 왜 육지에 나와 있냐? 나 처음 봤어 돌개 육지에 나와 있는 거. 저, 들어가. 어이구 아 오오오오. 아까 진짜 거물었고. 돌 들어보세요 형님.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형님 이거 잡으세요 형님 걸로. 저 여기 전부 다 박살나요. 손으로 잡게.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본 돌개 중에 거의 정상급이다 이거. 꽃게줄이야. 우와 우와 아 너무 아파. 이거 진짜 물리면 끝장입니다. 우와 야 이게 말이 되냐?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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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리면 나 진짜 죽는 거야. 우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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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안 잡을 수 없어. 이건 잡았어야 됐어요. 닫아버려. 자 그럼 박하지가 얼마나 많냐면 방금 돌 디비었거든요. 돌 하나에 박하지가 하나씩 있는데 겁나 클 것 같아요. 야 크죠? 아니 좋은데? 우와 어떻게 또 잡을까요? 잡아야지. 지금 들추는 돌마다 있어요. 여기도 100% 있어. 있네. 보여드릴게요. 자, 우와, 얘도 크다. 형님, 아니, 철이야, 철. 나이스. 아, 형님 이제 우와, 잘하시네. 무서워. 나이스. 여기 앞에 살면은 굶어 죽을 수는 없겠다. 개만 먹어도 건강해지겠어요, 여러분. 와, 얘도 크고,
얘도 크고 계속 바카지 보여드려 죄송한데 여러분들 좀 신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해에서 하루에 많이 잡아봐야 5마리인데 여기는 5마리면요 한 분 컷 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있고 얘 뭐 먹고 있다. 미더덕아 더 맛있게 먹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또 나왔어. 갑오징어 저 손으로 잡아볼래요 형님. 야 사이즈 좋다. 우와 육지로 가네요. 와 이거 물라고 하는 거 봐. 우와 이게 어디에요? 여기 똥꼬 같은 데가 이빨이야. 어. 이게 오 조심 조심. 오 아유 물 나갔나? 근데 되게 느리다. 얘는 엄청 빠르잖아. 오 아 먹물 그만 싸. 이게 먹물 그 쏘는 거예요. 간지 그래 조금만 잠깐만 있어봐. 옳지 길들였어. 들어가라. 와 이 한 마리가 먹물 이렇게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알려드려요 형님. 우리 지금 두 마리시겠네. 형님 하이 자 우선 유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형님. 형님 알려드려요? 형님 일단 뺨부터. 리칠레기. 와 뭐가 이렇게 튀는 거야? 망둥어 새끼들인가 봐요. 우와 뭐야? 뭐 나왔어? 형들 같기도 하고. 망둥어 망둥어 하나 둘 셋. 아 너무 빠르다. 와 이거 뭐야? 꽃게 꽃게 형님 꽃게 개 커. 형님 꼬리 잡아야 돼. 와 이거는 와 사이즈 미쳤어. 형님 이거는 금체 무조건 넘어요. 호란만 아니면 돼. 암컷인데 포로 아니에요. 다행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사이즈가 6.4가 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7대요. 자 없죠? 어, 이거... 나 진짜 있나? 어, 너 도라에몽이야? 럭키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와 미친 9.5 9.5 우와 이거 진짜 큰 건데. 오케이 나이스 킥. 와 여러분 저거 진짜 큰 꽃게. 제가 해루질로 잡은 꽃게 중에 가장 큽니다. 오늘 날인데 시장 꽃게들을 저만큼 안 큰 것들도 많이 팔잖아요. 톱밥 꽃게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꽃게들이 정말 사이즈가 큽니다. 우와 얘 돌게도 개 미쳤는데. 돌게 너무 많이 잡았어. 잡지 않을게요 여러분. 야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와서 건드렸어. 깝치지 마. 너도 깝치지 마. 깝치지 마, 아우 깝치지 마, 이거 가, 깝치지 마, 야, 맞짱 개, 맞짱 개 또. 오, 뭐야? 우와, 사이즈 뭐야? 아, 죽은 건데. 우와, 그걸 말조개네. 뭐지, 돌인가? 오, 가리비인가봐요. 응? 뭐예요, 형님? 살아있는 거죠? 불인가? 조개네, 조개. 조개 네. 종류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아, 그 사이즈 나쁘지 않다. 잡아봐요. 아, 개빨라. 잡는다. 어디 갔어? 아, 급발진하네. 근데 이거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개무거워. 낡은 개 터질 것 같아. 뭐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죽은 거 아니죠? 진짜 새끼다. 앞에 딱 견착 제대로 해야 돼, 이거. 뭐야? 와 뭘까? 근데 아 너무 아프다. 상태가 안 좋다 그죠? 어, 폐가 바로 보이네. 맛있겠다. 가. 자 여러분 이 해루질에 물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갯벌 해루질은 물때가 중요한 게 뭐냐. 뭐야 잠깐만. 야 너 왜 정신 못 차려? 저 머리 꺼져. 이 간조 만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간조 때 너무 욕심부리다가 해루질 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물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미리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쭈꾸미 잡았습니다. 바닥에서 보고 발로 쳤는데 글로 갔어. 야, 우와 얘 사이 너무 좋아.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차가방이 잡고 나이스. 맞아. 이거 잡은 것도 솔직히 운이다 그죠? 지금이 생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이 들어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때 지체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나가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이 들어와서 좀 급하게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낚시 살아있는 거 주. 메롱메롱한데? 아 이거 놔두자 좀. 아 그래. 비브리오 표현 좀. 아 좋아 좋아 좋아. 잠깐 두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야 미쳤는데. 갑오징어도 다 빼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박하지들이랑 갑오징어 4마리 쭈꾸미 2마리. 자 그리고 저 꽃게가 사이즈가 너무 컸는데 어쨌든 꽃게를 잡고 싶었는데 잡아서 다행입니다.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 집에 들고 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다 친구야. 고생했습니다 형님. 오늘 아주 갑오징어 좋았어. 약간 갑오징어처럼 생기지 않았어 얼굴이? 뭐야? 카메라 꺼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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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자 여러분께서 돌게와 갑오징어 앤 대형 쭈꾸미까지 잡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사실 심각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해루질 할 때 마지막 조가 장면 보여드리기 전 장면에 물이 차올라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갯벌에서 저희 셋 다 고립돼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영상에는 남기진 않았어요. 왜 남기지 않았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갯벌 컨텐츠 찍으면서 항상 조심하라고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 닥쳐버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할 체면이 없는 거죠. 부끄럽기도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은혜 라오니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쭉 육지가 있고요. 물이 빠지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요 부분이 물이 가장 늦게 빠지고 물이 가장
가장 먼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빨리 빠지고 가장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죠. 육지와 제일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 포인트를 제가 딱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 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착오를 한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루질을 하면서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면서 해루질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대로 했던 겁니다. 육지가 여기 있으면 저희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이쪽으로 가서 갑오징어가 나왔던 건데 갑오징어 나올 때도 눈이 돌아가죠. 그리고 꽃게도 거대한 게 나왔으니까 이런 조각이 많이 나올수록 사실 갯벌은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간조 만조가 있습니다. 갯벌에는 간조가 뭐냐,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만조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간조가 예를 들어 새벽 1시다 그러면은 새벽 1시까지 물이 쭉 빠지고 새벽 1시 1분부터 바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조 시간이 되는 거죠. 간조 시간이 끝났으니까. 근데 보통 만조 시간이 새벽 1시다라고 하면은 다른 포인트에 갔을 때는 1시 반이 돼도 물이 생각보다 느리게 들어와요. 빨리 들어온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해보면요 물이 막 들어와서 차는 거는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간조 시간이 밤 12시 53분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 부분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었죠. 근데 저희는 이 포인트 지형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있었다는 거를 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간조 시간이 딱 끝났어요. 새벽 1시였어요 물이 들어오기 7분 정도 된 거죠. 근데 물이 다 차려면은 그래도 한 2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0분의 시간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육지를 이렇게 봤는데 육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오케이 좋아 하고 5분 정도 더 하다가 갑오징어 잡고 뭐 잡고 하는데 갑자기 까만 형님이 야 롯됐다 왜요 형님 물 찼잖아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물이 그러네 하고 우리가 돌아왔던 육지 헤드랜턴을 딱 비췄는데 육지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육지 있고 저희가 있는 것이 여기잖아요. 이 거리가 대략 한 1km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저희도 멘탈이 나간 거죠. 우선 나가자 까마귀도 나가자 나가자 하는데 셋 다 얼굴이 이제 상기가 돼가지고 아무도 괜찮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롯됐다 롯됐다. 물이 대략 한 허벅지 정도 와 있었거든요. 육지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점점 더 얕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갯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갯골이란 게 있습니다. 갯골이 뭐냐면은 뻘 보면은 은혜야 평평해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굴곡져 있는데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시야가 보이면 괜찮은데 갯벌은 뻘물이다 보니까 바닥이 안 보입니다. 걸어가면 그래서 갯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갯골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있었던 게 갯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향해 가는데 물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까지 올랐습니다. 가슴 장애가 여기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1cm 정도 정말 하염없이 한 200m 300m 걸었는데 계속 물인 거예요. 육지가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밤에 갈수록 점점 더 만약에 깊어진다 이러면 이제 옷을 다 벗고 헤엄을 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셋 다 사색이 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계속 가는데 보통 예를 들어 롯됐다라는 표현이 학원 수업 같은 거 하다가 나 숙제 안 했다 롯됐다 하면은 그 뒤에가 있잖아요. 아 뭐 혼나면 되지.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롯됐다 그 뒤에는 죽음인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마등이 원래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마등이 아니라 이때까지 제가 봤던 갯벌 뉴스 기사들이 지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오는 기사가 아니라 이때까지 누구 어디서 사망 몇 세 어디서 사망 어느 커플 어디서 사망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살아야겠다라고 하염없이 가고 있는데 물이 점점 얕아지면서 육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소장이죠 이거. 죽을 뻔한 거. 아, 개인 소장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루질 물때가 분명 12시였는데 물때가 빠진 물때가 아닌데 물이 갑자기 여기까지 차죠. 여기까지. 여기 들어올 뻔했어. 딱 여기까지. 아, 진짜로. 저 얹혔어요. 얹혔어. 아, 가시오. 와 진짜 죽다 살았나 느낌. 야, 야,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야 살았다 야. 하나 둘 셋. 아예. 저희는 유튜버잖아요. 그 상황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메라에 담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패닉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 까방현님이 이거 영상으로 하나 남겨놓자 올리지 않더라도 해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긴장해서 위가 다 꼬여가지고 위가 수축 팽창이 계속 되는 상태여서 너무 위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위 아픈 거는 그 상황에 벗어나고 위가 아파졌고 그 상황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위가 아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하니까 되게 삶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잖아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음날 바로 했습니다. 아 왜 좋아요 많이 안 눌리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한 번 더 갯벌 해루질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 같은 게 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조건 간조 시간이 새벽 1시라면요 12시 반에는 나오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 가는 지형은 그 지형의 전문가분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서 가서 해루질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너랑 나랑 둘이 그 상황에 갇혔는데 여기까지 물이 너랑 나랑 찼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 신고해.
무조건 그래서 갯벌은 핸드폰을 들고 가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위치를 잃어버렸어. 위치 잃어버리다가 까마귀님이 핸드폰 꺼냈는데 이게 또 무서운 게 뭐야? 가슴 장화라는 걸 신잖아.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압축이 돼버려가지고 핸드폰조차 주머니에 있는 거를 못 꺼낼 정도로 압축이 된 거야. 수압 때문에. 그래서 까마귀 형님이 힘도 좋은데 진짜 이렇게 해서 겨우 딱 꺼낸 다음에 최단거리를 보고 최단거리로 미친 듯이 간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도 살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했고 상상도 하기 싫고. 나 혼자 근데 앞으로 달려왔을걸? 왠줄 알아? 약간 무서우면 알지. 나 뒤도 안 돌아보고 너 그냥 놓고 가. 아 몰라. 아 몰라. 은혜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갯벌 고립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처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가슴 장어를 신고 있잖아요. 가슴 장어를 무조건 벗어야 돼요. 물이 예를 들어 한 여기까지 찼어요. 앞에 육지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를 타거나 아니면 헬기 같은 게 올 거예요. 해경에서. 그때 동안 살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가슴 장어를 벗은 다음에 가슴 장어를 두 바퀴 돌려. 물이 차야 벗을 수 있잖아. 안에 물이 들어와야 벗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안에 물을 넣은 다음에 벗어요. 그 다음에 물을 빼고 두 바퀴 돌린 다음에 그럼 공기가 차요. 이걸 안고 둥둥 떠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한 여기까지 차있어.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 까망 형님이 이걸 얘기해줬어. 그래서 내가 근데 형님 그게 힘들지 않을 거야 했는데 까망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살려면 해야지. 되도록이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페루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무서운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있었을 거야. 그리고 혼자 갔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어.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해. 나 죽었어. 혼자 갔으면. 왜냐면 같이 있잖아.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맞아. 만약에 혼자 있었잖아. 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를 이뤄서 가야 돼. 알겠어? 곰팡이 분들. 아니 근데 한글이면 이어서 말했잖아. 곰팡이 분들 해야 되는데 혼내는 말투니까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와가지고 은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새벽에 들어와서 제가 자고 있잖아요. 은혜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문 여니까 봤는데 은혜 갑자기 일어나더니 빨리 들어와 라온이 깨잖아. 그래서 바로 현실 삥. 알겠어 알겠어 하고 배포부인 시부.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 녀석이 가장 큰 돌개입니다. 집게 굵기를 보세요. 이게 돌개입니까? 거의 맹그로브 크랩 수준의 집게 크기인데 엄청나죠? 자 이제 요 녀석들로 뭘 만들어 먹어볼거냐? 바로 해물탕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하지만 오늘 요리는 제가 안 합니다. 요새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에 지원했던 유명 셰프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요리 시작 렛츠고! 안녕하세요. 백수저 요리사 엘리사입니다. 돌개 손질 시작! 워터야! 아 맞다 안 해도 되지. 오오오 저 멀리 꺼져. 무 어딨어? 무? 아 맞다 맞다 깜빡했다 줄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콩나물 좀 줄래? 완성! 네 다음 엘리사님 들어오세요. 아 저 잠깐만 제아진님 저 안대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산물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굉장히 매콤한 칠링이라는 느낌이 나요. 한입 줘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안 돼. 상추가 들어갔네요. 좀 더 먹어보고 싶은데. 임플란트가 되나요? 귀족의 관자네요. 엘리사님, 이 요리는 어떤 요리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남편의 로추에서 나온 무로 만든 매운탕입니다. 로추향이 가득하네요. 저는 채소의 익힘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여기 들어갔던 수많은 채소 중에 상추가 제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의 익힘 정도도 아주 완벽해요. 그래서 엘리사 씨에 대한 저의 선택은 고류입니다. 탈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백수전에서 엘리사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좋아 은혜야. 그리고 은혜야 오징어 기가 막히더라고. 먹어봐. 설마 추름추름 안 하겠어? 오호. 만약에 내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어 그럼 어땠을 것 같아? 탐험보험금 얼마 들었나?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 같아 나중에? 꺼 카메라. 네, 나도 그러길 바랄 것 같아. 내가 오랜 병투병을 하다가 내일 죽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잊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7월 24일과 5월 1일은 잊지 마. 근데 그 남자가 싫어해. 헤어져. 7월 24일은 저희 만난 날이고 5월 1일은 결혼기념일이고요. 너가 만약에 죽어 병투병 하다가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사람? 근데 착한 사람. 와, 걔 진짜 맛있어요. 와. 응?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라온이한테 착한 사람. 너의 주제는 오로지 라온이구나. 네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여자를 만나겠지 니는. 우리 라온이는. 라온이도 심장이 뛸 수 있지. 새엄마가 더 좋다고. 더 슬프네. 오! 씨야! 막 새엄마가 막 그만 울어! 라온이가 막 내 사진 보면서 엄마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해. 근데 너는 나랑 라온이랑 둘 중에 하면은 누구야? 라온이인데 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는 너를 더 좋아해야 너가 라온이한테 더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둘다... 연기잖아. 자, 그렇게 해서 진짜 목숨과 담보로 해서 이거를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정말로 갯벌 해루질이 이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조심하시길 바라고 다음부터 저도 정말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 김이에요. 한번 넣으시겠어요? 나도 웃겨가지고 키족의 관자가 특히 혹시 방금 입에 뭐 넣었나요? 제 입에? 아니요. 아, 제 이빨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키족